만두엿의 전자제품 추천 동영상의 경우 본문에 있는 작성문서 링크를 클릭하시고 보시면 좀더 편하게 감상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두엿입니다. 오늘은 초보 유튜버를 위한 추천 가성비 노트북을 한번 뽑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 전에 우리가 흔히 쓰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의 그 권장 사양, 필요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개 프로그램을 뽑아봤고요. 첫 번째 윈도우 무비 메이커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이게 언제였더라? 윈도우 7인가까지 정식 지원하다가 이제 더 이상 지원하지 않지만 컷 편집이라든지 자막 효과 같은 경우는 아직도 넣을 수 있는 괜찮은 가성비 무료 프로그램이라 널리 보급된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빈맥스 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텍스트 효과에 좀 특화된 그런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런 예능 프로에서 많이 쓰는 그런 텍스트 효과들을 많이 쓸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부분 유료화가 적용된 프로그램이에요. 다음은 파워 디렉터. 제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전반적으로 간단한 동영상 컷 편집이라든지 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되게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약그 준 전문가 아니다. 준 전문가는 그런 동영상 편집의 입문자에게 조금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저는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한 8, 9만 원 주고 구매했던 것 같아요. 다음은 프리미어 아시죠? 프리미어 프로. 동영상 편집 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알고 계실 프로그램입니다. 어도비에서 나온 프로그램으로 엄청난 사양과 함께 거의 상당 부분의 유튜버들이 사용하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애프터 이펙트. 어떻게 보면은 이 과거 이네 개의 제품 같은 경우는 촬영한 혹은 녹화한 영상을 편집하는 반면에 이 애프터 이펙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3D 효과라든지 아니면 특수 효과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각각 보시면 솔직히 네, 다다익선이에요. 솔직히 CPU도 좋으면 좋고 램도 좋으면 많으면 좋고 GPU도 좋으면 좋습니다. 근데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될것 같아요. 우선은 전반적인 동영상 편집 기준으로 봤을 때 우선순위가 CPU가 되고요. 그 다음에 램이 되고 그 다음에 GPU가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단 이거 같은 경우는 영상 편집 기준입니다. 기존에 촬영했던 혹은 녹화했던 영상에 대해서 편집하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는 6세대 이상의 인텔 코어 프로세서라고 하는데 요즘 나오는 것들 뭐 7세대, 8세대 있죠. 그런데 솔직히 7세대, 8세대의 펜티엄이 아니라 그런 i가 붙은 그런 제품들을 이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멀티 코어라고는 되어 있긴 하지만 프리미어만큼의 그런 i자가 붙은 CPU를 사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는 파워 디렉터 같은 경우는 i3G라고 되어 있고 특이하게 빈맥스가 i5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이거 세대가 붙어 있지 않으면 i5라고 하더라도 다 같은 i5가 아니거든요. 뭐 3세대로 내려가면 펜티엄보다도 더 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런 부분 감안하시고 스펙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노트북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램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저는 8기가 이상을 권장드려요. 네. 램은 무조건 다다익선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그 노트북 중에 4기가도 있고 8기가도 있긴 한데 4기가 제품을 구매하시고 약간 버벅임이 있다,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시면 램을 업그레이드 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어도비의 프리미어라든지 애프터 이펙트는 8기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16기가를 권장을 하고 있네요. 자, GPU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 있으면 된다. 얘는 아예 옵션에도 없어요. 파워 디렉터 같은 경우는 128 메가바이트의 VGM. 네, 그냥 기본 있으면 된다라는 거고,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리미어 같은 경우 VR 그런 영상을 편집하려면 가상화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래픽 카드가 필요한 반면에 일반 컷 편집에는 별도 그래픽 카드를 추천하고 있진 않아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그래픽 카드에 대한 별도 필요 사항은 없어요. 단이 VR 사용할 때는 이 정도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게 전부입니다. 반면에 애프터 이펙트도 보면은 GPU 가속 광선 추적형 3D 렌더링을 위한 어도비 인증 GPU 카드라고 하는데 GTX 계열로 사시면 돼요. 솔직히 그 부분은 그렇게
구매를 하시는 거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드린 노트북 보실 때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선 네, 말씀드렸다시피 램은 다다익선 적어도 8기가 이상 확보를 요청드리고요. 저장 공간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드리는 게 다 SSD가 기본 장착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128기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용호수님께서 알려주신 팁인데 기본적으로 OS와 편집 프로그램은 SSD에 넣으시고 편집용 영상은 하드디스크에 넣어서 사용하는 걸 권장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외장 하드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노트북이라는 게 들고 다니는 제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지 않을 때도 그 하드디스크가 파손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외장 하드를 들고 다니면서 필요시에만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참고로 저는 클라우드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는 이 구글 G드라이브를 이용을 해서 스트리머 맞나요? 네,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제가 만든 영상들을 백업 및 편집용 영상들을 여기다 저장 편집할 때 불러올 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추가적으로 그런 영상 혹은 그런 편집용 그 컴퓨터 사양에 대해서 나온 부분인데 여기 내용의 요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그래픽 카드가 프리미어 성능에 큰 차이를 보여주느냐 라는데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GTX 그러니까 외장 그래픽이 GTX 외장 그래픽이 있다라는 전제하에는 큰 변화는 없다. 내장 그래픽과 외장 그래픽이 있는 거는 한 약 30% 정도 차이가 난다 라는 게 요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외장 그래픽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영상 편집에 많아야 30% 정도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제품 하나씩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제품 보시면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330S 예, AMD 라이젠 3가 적용된 제품입니다. 기본적으로 컷 편집 정도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FHD 컷 편집 무난하게 사용이 가능하시다. 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SSD 128기가가 기본 장착된 제품이라서 동영상 편집하면 용량 빨리 차거든요. 그래서 외장 하드라든지 추가 저장 장치를 추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와 동시에 램도 가능하다면 추가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다음 제품 같은 경우는 i5 8506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장 그래픽입니다. 그 부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8506 같은 경우는 그 쿼드코어예요. 앞서 제품 AMD는 듀얼코어고 얘는 쿼드코어입니다. 그러면서 코어가 늘어나면서 동영상 편집에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플러스인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외장 그래픽카드가 없기 때문에 간단한 FHD 컷 편집 정도만 권장을 할 것 같아요. FHD 아니 4K도 가능하긴 한데 많이 좀 버벅일 겁니다.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하시고 구매를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제품 에이서 아스파이어. 얘 같은 경우는 GTX 105가 달려 있어요. 이거 죄송합니다. 얘는 TN입니다. 참고로 얘만 TN인데 3만원 추가하면은 IPS로 바꿔줘요. 얘 같은 경우는 자 다시 넘어가서 얘 같은 경우는 에이서 아스파이어 똑같은 앞서 제품에 IPS 패널이랑 MX105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름 외장 그래픽 카드가 달려있기 때문에 동영상 편집 성능도 향상되고 그리고 뭐 컬러 그레이딩 같은 동영상에 실질적으로 효과를 넣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능한 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제품 넘어갈게요. 자, 한성 컴퓨터의 H58 제품입니다. 데스크탑 CPU를 갖고 있죠. 헥사코어예요. 코어가 6개입니다. 엄청 빠르겠죠. 단 이 제품 같은 경우는 UHD 630 내장 그래픽만 달려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 편집, 컷 편집, 4K 편집까지도 가능하긴 하지만 뭐 컬러 그레이딩 한다든지 뭐 애프터 이펙트를 쓴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장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찍은 영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컷 편집 혹은 뭐 롤오버 편집 같은 거를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해당 제품 상당히 효율적인 제품이 될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애프터 이펙트라든지 이런 색깔을 리캘리브레이션 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한다. 그러면은 이 제품보다는 이 제품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한성 컴퓨터 XH58. 얘도 데스크탑 CPU i5 8400인데 지금 이벤트로 8500으로 바꿔주고 있어요. 그 이벤트 적용되어 있고 GeForce GTX 1050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배틀그라운드도 플레이 가능한 그 GPU와 함께 빠방한테 그다 CPU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균형 잡힌 제품이라고 할수 있고, 애프터 이펙트까지 사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범용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84만원으로 가장 비싼 제품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게 초보 유튜버들이 사용할 만한 노트북을 좀 추천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초보 유튜버라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동영상을 컷 편집하고 원하는 효과를 넣는 정도인 거지, 실질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정확한 화면 색 대비라든지, 혹은 고난이도의 영상 효과라든지, 혹은 그런 스튜디오급 예, 효과를 원하는 그런 제품들은 아닙니다. 명명백백하게 한성에 있는 IPS 디스패너 같은 경우는 색채 연역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감안하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올리는 영상 정도 편집하는 그런 수준의 제품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급 유튜버 추천 동영상 노트북 같은 경우는 노트북 추천 동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유튜버들이 쓸만한 가성비 노트북 한번 추천드려 봤고요. 해당 동영상, 해당 제품 관련해서 질문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드셨습니다. 그럼 뿅.